한다고요? 뭔 목격자래요? 한진호 씨 자살을 뒷받침해줄 목격자가 나타났어요. 뭐라고요? 어딨어요? 목격한 사람 어딨냐고요? 이쪽으로 좀 오시죠. 그때 상황을 본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. 정말 보셨어요? 우리 애 아빠를 보셨냐고요? 그 사람이 바다 뛰어드는 거 직접 목격하셨어요? 아니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거의 정황이 그랬어요.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요. 저만 가지고 사람이 죽는 걸 목격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?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? 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말 못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얘가 정신이 없어서 좀 흥분했나 봅니다. 저한테 말씀하세요. 저 그날 바닷가에서 본 사람이 이 사람이 맞아요? 예 맞아요 이 사람 100% 확실해요. 제가 그날 밤에 좀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바닷가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. 사실 뭐 저도 여차하면 바다에 뛰어들 생각이었어요. 그냥 넋놓고 앉아서 혼자 술만 마시고 있길래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위로나 하자고 다가갔는데 가족 사진을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때 마침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전화 통화 끝내고 보니까 그 사람이 깜짝같이 없어졌더라고요. 혹시나 해가지고 주변을 다 돌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. 아 근데 그때 그 사람 앉아있던 자리에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. 아이고 사람이야. 아니 그러니까 통화를 끝내고 보니까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? 예 아주 잠깐이었어요. 한 3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바로 신고 안 했어요. 의심이 들었으면 바로 신고를 했어야죠. 왜 안 했어요? 왜요? 아니 저는 설마 했죠. 이가나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몰라. 일단 신고부터 했어야지. 신고부터. 그랬으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. 아니 왜들 이러세요 진짜. 아이 그만들 하세요. 이렇게 나오심 계속 진술하겠어요? 말도 안 돼. 어떻게 새끼 얼굴을 보고도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어. 이렇게 해맑게 웃는 해설을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흉한 짓을 할 수가 있는데. 어떻게 근데 시신을 왜 안 찾는 겁니까? 안 찾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거죠.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들 중 시신 못 찾는 사람이 더 많아요. 우리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.